하얘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법으로 피부 미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만 해보세요. 타고난 검은 피부, 기미 죽은 깨, 그리고 칙칙한 얼굴을 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밥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 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런 고민은 하지 않죠. 우리 피부도 기미 죽은 깨? 피부 칙칙함? 이거 언제까지 관리해야 돼? 이런 발상 자체를 지우셔야 해요. 그냥 꾸준히, 네, 그냥 진짜 눈을 감는 날까지 루틴처럼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몸 속에서 매일매일 물을 먹듯이 그렇게 이너케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햇볕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커팅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항산화를 함께 관리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피부가 점차점차 맑아지고 그 맑아진 피부가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너케어를 해주시면은 얼굴뿐 아니라 진짜 손끝, 발끝까지 좀 더 맑고 뽀얗게, 네, 이제 피부가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집중된 화이트닝 케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이트 더마 제품인데요. 먹는 화이트닝 제품은 제가 처음 공부를 하는 건데요. 큐라이스 화이트 더마 제품입니다. 저희가 요거는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백을 위한 황금 배합과 국내 안심 제조입니다. 이거는 글루타치온 관련 논문 자료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하루 250mg 이상 섭취해야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250mg은 투입 함량이 아닌 유효 함량입니다. 즉, 글루타치온 1000g이 들어있어도 유효 함량이 15%면 150mg이 들어있는 거죠. 큐라S는 50% 고농축 글루타치온이 들어있고 유효 함량을 250g으로 고농축 글루타치온 제품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도 하고 글루타치온도 먹고 그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 L시스틴까지 같이 먹고 그 멜라닌 차단에 좋다는 요 브로콜리 추출물까지 함께 먹고 있는데요. 너무 많죠. 이거 다 먹으려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먹기도 편하고 피부도 맑아지는 것 같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같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소다랑 식초로 검은각질을 아무리 녹여내고 그리고 뭐 진주가루를 아무리 코팅을 해도 속에서 다시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니까 또다시 그게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너케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은요, 비단 미백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항산화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왜 이 제품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짜 또 신이 나서 설명을 해드리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비타민C 메가도스 요새 많이 하고 계시죠? 그 기준은 1000mg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비타민C가 1000m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유, 백옥주사로 유명한, 네, 바로 글루타치온도 하루 필요한 양이 충분히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게 리뉴얼이 됐어요. 예전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더 높여서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루타치온의 그 합성, 활성화를 도와줄 L시스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과 L시스테인은 종류가 다른 아미노산의 한 일종인데요. 미백뿐만이 아니라 몸의 항산화 효과를 굉장히 진짜 높여주는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전에도 사실은 글루타치온은 계속 복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네, 이렇게 L시스틴과 글루타치온이 함께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간편해요. 그쵸?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비타민C, 글루타치온, L시스틴.
그리고 요새 대세가 바로 화이트 토마토 분말이거든요. 브로콜리처럼 아예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무색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로티노이드가 그 녹황색 채소에 많은 거 아시죠? 그게 피부에 굉장히 좋잖아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그 카로티노이드가 색깔이 없이 무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도 더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갈락토 올리고당입니다. 모유 속에 들어있는 장내 유익균이래요. 왜 장이 좋아야지만 피부가 좋고 심지어 요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피부 제품에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갈락토 올리고당만 잘 흡수를 해도 피부 수분도가 올라가면서 아기 피부처럼 좀 쫀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피부 미백이 좋다고 해도 수분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네, 피부가 맑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 역할을 또 갈락토 올리고당이 잡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요 한 포 안에 피부 미백의 모든 액기스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메가도수,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그것들을 다 도와주는 L시스틴 아미노산, 거기에 모유에 있는 장내 유익균인 갈락토 올리고당, 요거는 수분도를 높여주니까 이렇게 하얘진 얼굴이 탱탱하고 좀 더 맑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하나에서 한 세 포 정도까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으셔서 너무 상큼하고 복숭아의 그 상큼한 달큰한 그 맛이 느껴져서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요. 하루에 한 세 개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피부에 좋은 걸 드셔야 해요. 피부가 하얘지고 싶으면 피부에 하얘지는 거를 드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피부가 하얘지고 싶은 그날까지 꾸준히, 내가 진짜 눈 감는 날까지 꾸준히 하얘지고 싶잖아요. 그러시다면 꾸준하게 이너케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또 가격이 부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은 이거 원래는 좀 비싸요. 보셨죠? 좋은 거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한 통에 7만원짜리예요. 근데 저도 못 먹겠어요. 7만원씩 주고 이거는 못 먹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라클 공고가에서는 43,900원이고요. 두 개 세트를 사실 때는 65,900원이고요. 네 개 세트를 사시게 되면 109,900원. 그리고 10통을 사게 되시면 22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2,000원꼴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10개 세트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엠스낙 제품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피부 항산화와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MSM 식이유황과 피부 보습에 좋은 그 NAG를 합쳐놓은 거예요. 어차피 꾸준하게 관리를 하실 거라면 좀 쟁여두시고 그냥 골프 치는 아빠, 미백에도 좋지만 항산화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것이. 그러면 뭐 지친 우리 아들 회사 갈 때 우리 딸 이뻐지라고 하나 이렇게 편하게 네, 백에, 주머니에, 차에, 액체가 아니라서 차에 두고 드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고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뭐 이너 뷰티, 온 가족 하얘져서 때깔 좋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미라클 공구에서만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기간은요, 오늘 지금 12일서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덥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때 또 이제 부랴부랴 이것저것 알아보셔서 제값 주고 사시지 마시고 이렇게 2만원대에 요거 한 통에 2만원이면은요 요거 하나가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제품 공구를 떠나서도 그냥 아마 동네 친구들을 만나도 아마 추천을 했을 제품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좋은 꿀팁,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